시원치가 않더라고. 그럼 저도 같이 가세요. 저도 온천 일하는 목공소 가보고 싶었어요. 됐어. 넌 다음에. 식구들 아침은 어떡하고. 남자 부탁한다, 엄마. 궁아야. 아니, 얘가 꼭두 새벽부터 어딜 간 거야? 목공소에 간 건가? 응? 안에 사람 있어요! 아유, 깜짝이야. 뭐야? 안에 누구야? 나야, 나, 영감택이야. 할마 씨? 그 사람이 이거 제대로 못 보게 하고 있네, 그냥. 아이, 사람이 없는 줄 알았지? 근데 할마 씨는, 이 시간에 우리 화장실은 웬일이야? 웬일은? 내가 꼭지 새벽부터 불독 보러 왔을까? 우리 강아지 보러 왔지? 우리 강아지가 갈아입을 옷하고 김치 좀 싸왔어. 우리 강아지라면 기운포초를 만들어 왔다고? 응, 그래. 어딨어? 없어. 없다니? 왜? 없으니까 없지. 그게 뭔 말이야? 어제 영감택 입으로 우리 운찬이 여기서 차고 간다고 했잖아. 벌써 정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야? 그건 그놈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 거야. 그럼 뭐야? 우리 운찬이가 여기서 자고 간다고 거짓말을 친 거란 말이야? 그래! 나쁘네. 그 괜한 짓을 나한테 시켜가지고. 작은 아버지! 아유, 저 쥐 잡아먹은 입술. 넌 왜 또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? 궁아 여기 왔죠. 뭐? 넌 왜 궁아를 여기서 찾아? 뭐야? 그럼 궁아도 외박한 거야? 우리 운찬이랑 무궁화 양이랑 같이 여기도 없고 집에도 없는 거란 말이야? 이것들 드디어 일 냈네, 일 냈어. 이것들 사랑의 도피 행각을 한 거네. 어? 뭐야? 사랑의 도피 행각? 이 기사, 지금 당장 궁아 갈 만한 거 수소문에서 찾아내. 네, 할머니는요? 목공소 가셨어. 운찬이 씨랑 김치 좀 가야 돼 주신다고. 아니, 어머님 목공소를 가셨단 말이야? 그래요. 운찬이한테 가야 될 거 있다고요. 아, 거기 가시게, 뭔데? 여보. 아니, 내 말은. 아니, 어머니 혼자서 날씨도 추운데. 내가 따라가겠다고 해도 마다시고, 그거 혼자 가시겠다는데. 우리 할머니. 혹시 그 목공소 영감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? 아유, 쓸데없는 소리 말어. 왜?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. 황혼의 로맨스라고 못 들어봤어? 그럼 우리 할머니도 사랑에 빠지셨단 거예요? 빠지, 뭘 빠져. 당신이랑 샛길로 빠지지 마. 내가 뭐 샛길로. 뭐? 애 갖는 게? 그게 왜 샛길이야? 어머니 이 좀 봐요. 제가 애 갖는 게. 그게 왜 샛길이야? 동창이도 이제 정신 차리고 애 아빠 될 생각이나 해. 싫다니까요. 제사 전에 자식은 없어요. 아마 오빠 자서전 곧 개정판 나와야 할걸? 그게 뭔 소리야? 내가 언니한테 안전장치 무용지물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거든. 뭐야? 야, 오현정, 다시 보자. 그만해! 아니, 자식 낳는 게 뭐 못할 짓이라고 난리죠? 아, 저한테 자식 낳는 게 못할 짓이거든요? 그럼 너나 우리도 못할 짓 했냐? 엄마! 일단 나 봐. 나 보면 달라져. 그래, 한 번에 성공했으면 좋겠네. 야, 비복자! 에이, 어머니. 에? 운찬이가 거기 없다고요? 거기서 안 잤단 말이에요? 아, 그렇다니까. 근데 무궁화 양도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간 모양이야. 에? 무궁화 양도요? 그럼 둘이 같이 외박을 했단 말이에요? 뭔 소리야? 운찬이랑 궁화 양 둘이 어젯밤을 같이 보냈단 말이야? 어머머,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은찬이 이 자식 왜 또? 아니, 둘이 진짜 무슨 일 낸 거 아니야? 처남이 우리 같은 줄 알아. 나 어서 밥 하나 먹어. 어머머, 그러면 둘이 야반도주로, 아니 그 같이 외박을 했단 말이야? 아직 심증만 난무하고 물증은 없는 상황인데. 두 사람이 뭐 죄졌어? 그렇다 해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. 아, 그러니까 그 사정이 뭐냐고. 응. 어? 해요?